라떼잔에 먼저 스팀밀크를 살짝 부어주시고요. 얘에 파우더를 확 뿌려주십니다. 다음에 소형 거품 분비를 가지고 최대한 빨리 거품이 생겨도 개의치 않고 해주세요. 왜냐면 거품이 있다가 깨트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품이 생기죠? 요거는 스팀 피처 안에 있는 거품을 깨듯이 깨줍니다. 그리고 살짝 돌려주시면 잔 표면에 묻어있던 애들 또 나와요. 이것도 맨 마지막으로 거품 다 깬 다음에 한번 움직여 주신 다음에 스팀밀크를 부어주시면 이렇게 거품이 하나도 없는 녹차 라떼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원을 만들었다면 오케이. 스푼으로 거품을 떠서 귀를 그려주신 다음에 카페라떼 위에 하듯이 똑같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코를 크게 그려주시고 인중을 길게 빼고 이렇게 그리면 녹차라떼 위에도 곰을 그릴 수가 있겠죠.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아래쪽에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